안녕하세요, 아재 게임방입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포트나이트 계속 하고 있는데, 피나타 사람 피플 라마인데요. 드디어 황금색 라마가 떴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발. 황금은 레전드가 나오거든요. 레전드가 꼭 나온다란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레전드 히어로나 레전드 디펜더 또는 서바이버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제발. 서바이버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요. 에픽 서바이버. 리더가 안 나오네. 리더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디펜더. 오. 오, 레전더리 두 개. 레전더리 두 개. 아, 좀 아쉬운데. 아니, 다른 영상을 보니까 레전더리가 뭐 한 네 개, 다섯 개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이렇게 끝나고 마네요. 이거 한번 볼까봐. 에이씨, 황금색 은색만이라도 좀 나왔으면. 신기한 총인데? 신기한 총도 먹었어요. 뭐지? 도끼고 필요 없고. 이거 뭐야? 괜찮은데? 좀 볼까요? 총이 디자인 괜찮아 보이는데, 유탄 발사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일단은, 예, 괜찮아 보여요.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으니, 이거를 드디어 얻었습니다. 랩 58짜리 레전드. 네. 이건 랩 58은 제가 업그레이드 한 거고요. 네, 아까 먹었던 서바이버를 좀 볼까요? 히어로는 뭐 이런 게 먹었고, 디펜더도 스나이퍼 하나 먹었네요. 스쿼드에 스나이퍼가 아직 열리지가 않았네요. 오, 이거 넣어야지. 넣어야지, 당연히. 오, 씨, 좋은데? 오, 좋아. 레벨업을 좀 해줄까요? 300? 아, 좀, 아니, 안 아까워. 또 무슨 퀘스트를. 일단은 10렙까지는 올려주죠. 아, 디펜더가 필요해요. 혼자 싸울 때. 핸드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오, 쉽게 소울릴 수 있는데? 아유, 이건 좀 아껴보고 좀 더 괜찮은 디펜더가 나오면 넣는 걸로. 이 보시면은 이게 두 개짜리잖아요. 두 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제 이게 하트 별표가 두 개가 되는데, 이게 다섯 개가 차지면은 이제 레전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강력해진다는 얘기겠죠. 올려만 줄까? 맥스 레벨이고 됐고. 아, 이거 퓨어 드롭 오브 레인은 이건 좀 귀한 거라서 일단 올려주죠. 필요 없어. 자, 아주 좋아. 잘 버티겠어. 라이플맨이라서 괜찮아요. 권총이나 샷건은 얘네들은 몸빵이 약해가지고, 특히나 샷건은 마주보고 가까이 가서 싸워야 되니까. 일단 잠깐만요. 아머리에 뭐가 들어왔는데? 올디펜더에, 아, 이거. 오우, 좋지. 자,
서바이버에도 지금 신규 들어온 애들이 쫙 있어요. 근데 예, 이 아저씨. 아, 이 아저씨가 제발 이거 한 19까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스쿼드에서. 저 아저씨 특성이 뭐지? 리더구나. 리더였어. 그러면 이게 달라지지. 아씨, 근데 리어도 리더긴 한데, 성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좋아. 여긴 것 같아. 이 아저씨, 아, 삼각형. 삼각형이 없네. 아, 이거 조금밖에 안 올리잖아요. 이게 성향이 안 맞아서 그래. 삼각형. 하트 포기? 아, 그래. 하트 포기. 여기선 포기. 성향은 맞는데, 보너스가 없네. 아, 진짜. 왜 포기를 하냐면, 이걸 좀 맞춰야 되는데, 38, 좋아. 여기 딱 좋아. 쟤는 저기가 딱 좋고. 오, 여기도 좋다. 오, 드디어 18레벨. 좀 더 가. 퍼스널 트레이너. 일단은 헬스 보너스 두개 먹고, 트랩 내구도 먹고, 여기서만 좀 먹으면 되는데. 오, 좋아. 렌지 데미지 보너스. 오, 좋은데? 왜, 그동안 먹은 게 있으니까. 레전드 히어로 서바이버의 힘이죠, 이게. 레전드는 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죠? 이 아저씨 업그레이드 많이 해주네. 이 아저씨 27레벨에, 그리고 레전드 이 아줌마가 38레벨. 네, 풀로 찼어요. 이 아저씨도 38 풀로 찼고, 이 아저씨도 올려줬어요, 풀로. 왜 올렸는지 모르겠어. 아이씨, 레전드리가 아니면 올릴 필요가 없는데. 일단 퀘스트도 깼고. 아, 이거 괜찮았어. 골드라마를 먹었다는 게 어딥니까?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도. 아, 좀 히어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레전드 히어로가 안 나오고. 뭐 저는 만족해요. 레벨업을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아, 이 스킬, 이 많은 스킬을 언제 다 올립니까? 또 티어 2에서는 두 개씩 필요해요, 스킬 포인트가. 티어 3은 세 개야, 그럼? 어, 세 개야. 와, 씨.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리서치 포인트가 증가가 되는구나. 54씩. 리서치 포인트가 증가가 돼야지 이걸 찍을 수가 있어요. 되게 유용합니다, 이거.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아무튼 그 오늘 드디어 여기 첫 번째 맵은 다 끝났어요. 첫 번째 맵다 끝냈고, 여기 보시면은 다음 마을 플랭커턴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다 깼어요. 총 10개의 퀘스트 페이지인데, 페이지 하나당 뭐 4개에서 3개 정도, 여기 2개가 있네요. 이런 퀘스트를 있었는데, 시작한 지한 2주 정도 만에 다 깼는데, 아직 마을이 이거 말고도 여긴 13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 마을이 안 열리는구나, 아직은. 없는 건가? 마을이 여기 말고 또 있는데? 여기가 지금 플랭크턴이고, 여기가 트윈픽, 여기는 캐니벨리. 이건 언제 납니까? 이게 지금 연말 한정 맵도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쪼랍이라서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먹었으면 됐죠? 네, 괜찮아요. 아주. 네, 이것으로 골드라마 개봉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괜찮은 영상 있으면 바로 녹화를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게임방이었습니다.